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67년 명성화 3년 병조의 사례기를 내빈고가 이미 수리가 끝났으니 청컨대 역군 85명을 외빈고로 옮기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들 이외에 다른 군사는 장빙할 수가 없는가? 이와 같은 기한에 이미 이곳에서 역사했는데 또 저곳에서 역사한다면 홀로 그들만 무슨 죄가 있는가? 다른 군인을 써서 장빙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평안도 절도사 이극배에게 치서하여 영변에 갇힌 이매를 석방하도록 하였으니 이매는 이시해의 종형제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평안도 절도사 이극배가 병사 박시영을 보내어 사목을 가지고 와서 치게 하게 하였는데 이날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서 고령군 신석주 등을 불러서 이극배의 거를 회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방약을 지시하여 주고서 소화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는데 사연이 왕제에 맞지 아니하니 호조판서 노사신에게 명하여 신숙주와 더불어 고쳐서 소화하게 하였다. 제1조에 이르기를 대저 군사를 나누면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이니 비록 수만의 군중이라도 나누어서 여러 곳을 지키면 군사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요. 저들이 만약 모여서 공격하면 중과 부적으로 반드시 함몰하게 이를 것이다. 연변에 여러 수자리 사는 군사 가운데 적어서 고단한 것은 큰 성으로 옮겨서 모아 의주창성 이산 만포 등의 요해초와 같이 하고 형세를 살펴두어서 나누어 눈치고 힘을 들여서 변에 대응하라 하였다. 임금이 읽어보고 말하기를 만약 작은 고리 수자리 사는 군사를 큰 성에 옮겨 모으면 큰성 이외에 그 나머지 연변의 여러 고리는 모두 방어가 없어도 괜찮겠는가? 아니면 아울러 그 읍성과 함께 이를 혁파해야 하겠는가 하고 우부승지 어세겸에게 명하여 논란하게 하니 어세겸이 말하기를 연변의 여러 수자리 사는 곳은 모두 다 요해차이므로 부득이하여 방하는 곳인데 만약 큰 성으로 옮겨서 모으면 그 나머지 성읍은 무인지경이 될 것이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하였으나 노사신이 대답하지 않았다. 제6조에 이르기를 도내의 군사를 해빙하기 전에 이번으로 나눠 부방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이르기를 근년 이래로 나누어 2번으로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고쳐서 4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합하여 2번으로 만들도록 청하니 궁극의 중대한 일을 이와 같이 용이하게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임금이 친히 유서 세 편을 지어 노사신으로 하여금 붓을 잡고 쓰게 하였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경이 계달한 바는 이미 알았다. 번을 합하는 일은 금년에 두 차례나 정부를 일으켰으니 다시 노고시킬 수는 없다. 3번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니 경의 고치에 맡기겠다. 나누어 둔치는 것을 파하는 일은 나누어 둔치는 것이 실로 역시 좋은 방책이지만 형세가 만약 어려우면 하였다가 그 어두워도 무방하니 또한 경의 포치에 맡기겠다. 대개 군사를 나누면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이니 가령 100명의 사람을 10곳으로 나눠 수자리 살게 하는데 적의 군사 11인이 온다면 부닥치는 곳마다 모두 격파될 것이니 이것은 적이 11인으로 100인을 이기는 것이 된다. 경이 이 뜻을 알고 익히 계획하도록 하라. 경관을 더 보내는 일은 도의 구전군관 윤필상이 헤아려서 남겨둔 군관 안에서 이제 당상관이 된 자를 또한 머물러서 방비하게 하라.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저쪽 사람들로서 만약 만포에 오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 무리들이 여러 차례로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으나 성상께서 너희들을 좋게 삭죄할 것이 없다고 하고 모두 다 용서하여 주고 묻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또 의주를 침범하였고 또 황제께서 너희를 정벌하고 하라고 칙령하였다. 이런 까닭에 들어가서 치려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 전토로를 회복하여 생업에 안정하고자 하거든 속히 와서 복종하라. 성상께서 반드시 처치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차 정벌할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고 하라. 만약 물건을 청구하면 다만 행리양을 주고 다른 물건은 주지 말고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들을까 두렵다고 하라. 그 셋째는 이러하였다. 조목에 따라 경에게 대답하려면 사이가 다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제 다시 상세하게 유시한다. 기회를 타서 난을 구제하는 것은 난을 업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움직여서 승리를 구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승리가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 이미 건주의를 평정하여 미령이 진동하였다. 잔적들로서 비록 원수를 갚고자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세가 곤팁하고 좌절되어 머리를 들 힘도 없어서 거의 수년간에 떨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만약 재차 정벌하려는 형세를 꾸미며 나무를 베어 만들 제목을 갖추고 강을 건너서 다위하고 살림을 불태우면 저들이 또 멀리 도망갈 겨를도 없을 것인데 어느 겨를에 침구하겠는가? 어찌 반드시 우리 장사들을 재차 노고시켜 먼저 스스로 피폐하여 겁을 적인에게 보이겠는가? 그러나 군사는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경이 개청한 일은 모두 경의 포치에 맡기겠으니 경은 그 시기를 헤아리고 적당한 것을 헤아려서 짐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어세겸 동부승지 윤계겸 미 내전에 들어와서 정사를 아뢰었다. 연승군 박원영을 불러서 묻기를 경이 친히 함길도에 갔으니 경이 들어서 아는 바를 말하라. 강효문의 죄는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북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강효문은 연음한 것이 절도가 없었고 장사치를 후대하였고 백성의 재산을 많이 거두어 권문세가에게 널리 뇌물을 주었으며 또 영세를 많이 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방의 난은 실제로 여기에 개재하였으니 죽어도 진실로 당연하다 하고 즉시 어색은 박원영으로 하여금 전지를 지어서 의금부에 해부하여 이르기를 강효문이 함길도 절도사가 되어 내가 군민을 모유하는 뜻을 본받지 않고 오직 권문세가에게 아부하기를 일삼아서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일을 행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거두고 연음하는 데 절도가 없고 장사치를 후대하고 함부로 영선을 일으키는 등 방자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원망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나를 업신여긴 짓이다. 이 시애가 이를 구실로 삼아 드디어 흉악한 반역을 꾸몄으니 그 근원은 실로 강효문에게 있다. 강효문이 불법하고 불경한 죄가 너무나 크니 그를 반역으로 논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처음 이 시애가 단천군수 윤경안을 죽이고 거첩 석비를 취하여 첩으로 삼았는데 석비가 좋아하여 그를 따랐다. 이때 이르러 유사해서 장차 먼 변방의 주군이 구실을 정하려고 하니 임금이 석비는 이조 참판 권경의 구사비라고 하여 명하여 연좌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순찰사 언천군 이찬이 하직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간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수령의 범람하는 일을 규찰할까? 1. 목장의 간사한 일을 적발할까? 1. 박납의 값이 무거운데도 자원하는 자가 많은데 반드시 이것은 수령 등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 널리 그 정원을 물을까? 1. 당상으로 의친 공신 이외는 수금하여 추액할까?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비와 눈이 내렸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내일을 하례를 정리할 것이니 정지할 것이니 속히 병조로 하여금 군사를 모으지 말게 하라. 만약 군사가 비를 무릅쓰고 다 모이고 또 의장이 젖는다면 정지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였다. 한밤중에 선정관 이계명 경임 홍효순 등에게 명하여 가서 여러 곳에 숙직한 군사의 위장과 포진을 살펴보게 하는 이계명 등이 복명하여 말하기를 위장이 많이 파손되고 포진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하고 홍효순도 아뢰기를 북문의 군사는 위장과 포진이 없어서 추위에 어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하니 즉시 홍효순으로 하여금 북문의 군사를 서서로 옮기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백관 등이 동지라고 하여 하례를 드렸으나 임금이 받지 않았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군사들이 입직한 곳에 대하여 전일에 명하여 위장과 포진을 마련하게 하였는데 지금 사람을 시켜서 살펴보니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다. 마땅히 전설사의 관음과 부장 등을 형조에 회부하여 추액해서 아뢰어라 하고 이어서 병조, 호조, 전설사로 하여금 위장을 설치하게 하고 포진을 두터이 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7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환관, 선장관을 동빈과 서빈고로 나누어 보내어 각각 약이와 술을 가지고 가서 군인 가운데 추위에 얼어 병이 난 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세조실어 44권 세조 13년 11월 17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주소 박효원을 의금부 전옥서에 보내어 갇힌 사람들의 의복과 포진이 두껍고 얇은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실어 44권 세조 13년 11월 17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 밀성군 이침 하동군 정인지 봉은군 정창선 고령군 신숙주 상당군 한명예 능승군 구치관 연성군 박원영 영의정 추향 좌의정 조승문 우의정 강순 남양군 홍달성 중추부 판사 윤사범 한승부 이윤 이석경 중추부 지사 성봉조 윤사헌 임원준 좌찬성 김국광 우찬성 한개미 좌찬찬 이효수 무송군 윤자운 병조판서 박중선 대사원 양승지 행호군 송처관 중추부 동지사 홍흥 이조판서 성임 중추부 참지사 구종지 형조판서 서거장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문신과 성균관 유생에게 동파 집을 강하게 하니 시간관이 혹은 제대로 논란하지 못하자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군신이 서로 강론할 때 어찌 서로 교제하는 뜻이 없겠는가? 지금 시간관은 의에 있어 그러하지 못하니 어찌 된 것인가? 하고 즉시 명하에 물러가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불러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등이 놀라는 것이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물러가도록 하였으니 겸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각기 즐거움을 다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4년 13년 11월 17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오공을 겸 오의장으로 남일을 겸 사복장으로 정칭을 행사헌부 장령으로 권찬을 종친부 전부 겸 의학 교수로 삼았다. 그때 권찬이 공조 좌랑으로서 왕손의 병을 치료하여 의료에 효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두 계급을 뛰어 올리고 이 관직에 승진시켰다. 세조실어 44권 세조 13년 11월 1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조사 박헌이 요동에 이르러서 치게 하기를 이달 초 2일에 도사에 이르러 자문을 올리고 다음에 찰원에 이르러 도우사 이병 장기를 알련하니 묻기를 그대 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건주의 이만주의 둔락을 찾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얼마쯤 되는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그런데 이미 군사를 징발하였다고 하는 오상에 있어서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총병관 조보를 알련하고 다음에 최유변을 알련하니 삼어사가 말하기를 우리도 3일을 정별하는데 종군하였는데 그대 나라에 피로된 사람 5구를 잡아서 돌아왔으니 4구는 노중에서 병들어 죽고 1구는 여기와 있다. 이미 조정이 예, 상주하고 초3일에 도사에서 노략한 야인 남녀 아울러 253명의 인구를 북경으로 묶어 보냈다고 하므로 봉사 장류 하로 하여금 병방에 가서 그 숫자를 베껴오게 하였더니 남자 김삼한 등 52명, 여자 양씨 등 201구, 말 37필, 소 16두, 활 155장, 화살 1628매, 투구 14정, 갑옷 16부, 초수비가 41형, 요도가 41파, 환자가 68구였습니다. 초 5일에 최유광으로 하여금 백옹의 집에 나가서 포자 유지석을 규정하니 백옹이 병으로 누워 있다가 인도하여 들어가 말하기를 전일에 전하께서 의복 등의 물건을 주셨으나 우리가 비록 받지 않았지만 전하의 중국 조정에 대한 성의에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지금 후하게 내려주시니 감격함이 끝이 없으나 전일에 친히 내려주신 물건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내려주시는 물건을 받는다면 이것은 마음을 두세 가지로 가지는 짓이니 할수 없는 바입니다고 하고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도사에서 장유화를 불러 의주에서 노략당했던 여자 합동을 주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어 44권 세조 13년 11월 1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강현문의 경외의 가산과 노비를 호조와 장례원으로 하여금 구처하게 하고 강현문의 첩, 미동과 첩, 부합소사는 아울러 영암의 관비로 붙이고 형 강효성, 강효수는 아울러 강진의 관노로 붙이고
첩의 딸 강효금은 나이 11세이니 우선 친척에게 주었다가 나이를 기다려 고시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주시로 44권 세주 13년 11월 1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벼락이 치다. 세주시로 44권 세주 13년 11월 1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백악산으로 들어갔다고 고한 임금이 경복궁 북쪽에 거동하여 마을을 머물게 하고 호종한 종친 제출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겸사복 이 양생에게 명하여 호랑이의 자취를 찾게 하고 환관 박전수가 남보다 채무가 잔열하였으나 일찍이 과장하여 말하기를 내가 능히 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박전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네가 호랑이를 잡을 때이다. 아니 박전수가 돈수하고 말하기를 신이 다만 손으로 능히 할수 없으나 만약 장창이나 대금을 가진다면 오히려 능히 할수 있겠습니다. 참 근데 이 양생과 함께 가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우인 한복련으로 하여금 박전수를 거느리고 호랑이를 찾게 하였으나 읽고 명령하여 이를 중지시키고 임금이 우의정 강순에게 이르기를 형이 견주를 정벌할 때 나무를 쪼개어서 흰 데다가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아니 강순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래다가 무엇이라고 썼는가? 아니 대답하기를 조선대장 강순이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건주를 공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격한다는 글자는 통기하지 못하니 멸한다는 글자가 가장 좋았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백악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낭떠러지 골짜기에 숨었으므로 쏘아서 잡았다. 의가가 돌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 옆에서 통곡함으로 이를 물으니 말하기를 청풍군노 연금입니다. 선상노로 군기감이 역사했는데 지금 또 조지서에 옮겨서 역사시키니 배고프고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해 이 때문에 통곡합니다 하니 즉시 유위 일령을 내려주고 승정 환관 이득수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군기시의 관리와 청풍의 경저인 등이 능히 존율하지 못한 줄을 행문하게 하고 드디어 그를 놓아서 돌려보내어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존율하게 하였다. 어가가 연창이 공주의 집에 들어가서 운병하였다. 세주시록 44권 세주 13년 11월 2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내 수사에 전지하여 월산군 이장과 자을산군에게 각각 노비 70구를 내려주고 태안군주에게 노비 69구를 내려주었다. 세주시록 44권 세주 13년 11월 2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아차산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주시로 44권 세주 13년 11월 23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신 등이 엎드려 전지를 보건대 강효문이 널리 권문세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은 권씨는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할 수 없으니 참컨대 사람을 보내어 함길도에 가서 뇌물을 보낸 곳을 상세히 묻고서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23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밤 이고의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오늘 몹시 추우니 나는 감옥의 죄수가 고통을 받을까 염려된다 하고 주서 조익정을 보내어 의금부 전옥서에 가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의복과 포진의 두껍고 얇은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23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승정원의 승전 첩의 인을 만들게 하였다. 세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겸사복 이조양을 평안도에 보내어 전말을 쇠환하게 하고 절도사 이극배에게 유시하기를 북정할 때 보낸 서울의 군기 가운데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지금 가는 이조양에게 붙여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전날 저녁에 군자감 봉사 유지준이 숙직이므로 용산 강감에 갔는데 당현에 이르니 도적 수십이니 저격하였으나 윤지준이 가까스로 도망을 하여 면할 수가 있었다. 이날 밤에 또 도적으로서 말을 탄자 1인과 걷는 자 10여인이 도님은 밖에 이르러 봉상시의 원두노 강금을 쏘아 죽이고 자녀 7, 8인을 위협하여 때리고 소 2두와 의복 잔무를 뺏어갔다. 임금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처음으로 장주를 범하는 자를 모두 극형에 처하면 도둑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살인이 너무 많아서 능히 다 하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즉시 방을 붙여 이르기를 능히 고하여 잡는 자에게는 면포 150피를 주고 양이는 초자하고 천이는 종량하겠다 하고 내금 위에 나누어 보냈는데 이 힘을 양주에 송공손을 양근에 이 김영보를 광주에 최영을 과천에 최함랑을 고향에 보내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널리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도도 성문을 닫고 4일 동안 크게 수색하였다. 그때 무릇 법 이외에는 대한나 장 하나를 치는 자도 모두 남용으로 논하고 대사에서도 또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살인 강도라도 법리가 신문할 수가 없어서 도적이 날마다 성해져서 무리를 지어서 겁락하게 이르르니 백성들 가운데 실업하고 유리하는 자가 많았다. 남용.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열무정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6일 무정 첫 번째 기사 호적이 전지하여 강릉부 산선 재원을 해각존자 신미에게 내려주니 신미는 그때 강릉의 대산 상원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처음에 교화사람 철동이 아비가 죽고 어미가 병들어서 어린 아우 네 사람을 데리고 혹은 장작을 지기도 하고 혹은 양식을 구구려 하여서 이를 양육하였다. 본고울에 철동의 나이가 16세에 찼다고 의금부 조례로 정하니 철동이 임금의 사냥 나가는 틈을 타서 어가 앞에서 온통함을 호소하였다. 형제 명하여 현감 최이남을 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함길 남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이 시에가 죽인 사람의 의복과 재산은 만약에 자기 물건을 찾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상세하게 변장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고 유실을 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이 시의 반당 김섭의 아들 김헌이 중위되어 서울에 왔는데 함흥사람 이정효가 체포하여 고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도승기 권맹희가 평안도에 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그때 적도를 수색하여 체포한다고 성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한 여자가 남대문 밖에 죽어 있었으므로 이를 모르니 결성 경저인의 처였다. 승정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을 잡아와서 이를 공문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부장 김곤의 딸의 집 뒤에 버려진 뼈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때려서 죽였다 하고 혹자가 말하기를 성문을 열때 이런 사람이 다 두어 들어가다가 짓밟혀서 죽었다 했다. 공사가 하나로 기일하지 아니하여 명하여 김곤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7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연탁을 충훈부에 내려주었는데 이날 여러 공신 등이 본부에 모여서 연회를 여니 호조판서 노사신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여러 공신이 와서 사은하니 임금이 보경당에 나가서 불러보고 시식하게 하였다. 밀성군 이침에게 명하여 선장관 월당에서 술을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의금부지사 윤자온 중추부 동지사 홍응 형조참판 윤잠 참의 안초 우부승지 어세겸 등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체포 한 적인을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평안도 황해도 경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초계군 정준의 영구가 가산에서 오니 관원을 보내 호송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2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빙고 관훈이 와서 아뢰기를 근자의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니 청컨대 장병의 역사를 정지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주소 조익정을 서빙고에 보내고 병조 정랑 박숙진을 동빙고에 보내 살펴보게 하여 만약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았으면 역사를 파악이 하였다. 조익정 등이 복명하기를 신등이 마땅히 밤에 얼음을 보면 얼음이 단단하였으나 다만 대낮이 되어서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을까 두렵습니다 하므로 오전에 장병아 오유에는 역사를 정지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니 또 임금이 예조라 하여금 대낮이 되었거든 다시 이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모건 중에게 유위 일령을 내려주고 이어서 병조의 명하에 역마를 주어 그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스하여 마음을 다하여 존율하게 하였다. 또 비로되었던 여자 합동을 존율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3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친 제추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세자가 나이가 이미 장성하고 학문도 이미 족하니 그것은 세자를 양육하는데 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거처하고 더불어 자리하는 것이 오로지 부녀나 환시들 뿐이요 사대부를 접하지 아니한다면 군자의 소임과 다를 바가 없고 가색의 간난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선왕 때부터 겨울이면 격구하고 여름이면 투호하고 봄 가을이면 화를 쏘는데 지금 겨울철을 당하니 바로 격구할 때이다. 나는 세자를 여러 혼맹과 더불어 격구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나여 세물을 논하게 한다면 어찌 조금이라도 도움이 없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였다. 투호는 옛 예법의 하나인데 연회석에서 주인과 손님이 화살을 병에 넣어 승부를 겨누던 놀이의 하나이다. 세조시로 44권 세조 13년 11월 3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합사에 아뢰기를 각 묘문이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거두어 논리 권문세가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지금 이미 죄의에 저촉되었으니 청건대 뇌물을 받은 권문을 핵실하여 아울러 죄의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권문이란 누구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신덕은 비록 적확하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황길도에 보내어 찾아 묻는다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1월 3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복성군 권은이 졸하였는데 무략이 있었고 말이 적으면서 웃는 자였다. 무과에 제1등으로 합격하였고 이름이 정남공신에 올랐는데 이때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조회를 1일 동안 정지하였다. 시호를 양정이라 했는데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자기를 공경하여 말이 적은 것을 정이라 한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서 하동군정인지 전 예조판서 강희맹 성균 대사성 김예몽 중추부 첨지사 정자영 사헌부 대사원 양승지와 유신 이극기 최지 유유겸 이명현 최자빈 이종산 김규 성현 이숙감에게 명하여 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고 봉원군 정창순 행상호군 송초관 행호군 구지용직 호조 참판 이파 우승지 이극증과 유신 유진 유희희 이형원 민정 손참현 권호 이경동 고태정 김계창에게 명하여 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고 또 성균관 유생 10인과 잡학인의 약근 학업을 강하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성균관 유생이 강한데 대해서는 이미 과거를 응시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잡학이 강하는 것은 홀로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수직할 때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시로 44권 세조 13년 12월 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질도사 이극배가 승정원에 봉서하에 아뢰기를 종서관 한천손을 해빙 사이에 거느리고 부방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여 외인 평무속에게 쌀 6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원 최한경이 본원의 은운을 가지고 아뢰기를 각 묘문이 횡렴하기를 거리낌 없이 하여 오로지 권세가를 섬기다가 국민의 원망을 사서 드디어 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미 법에 저촉되었으니 청컨대 그 권세가 아울러 탄핵하여서 후인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전지하기를 본도는 난을 치른 나머지인데 사람을 보내어 군문하여서 민간을 소유스럽게 할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우참찬 윤필상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후하게 공개하고 적개공신의 교서를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북문에 숙직하는 군사를 서서히 옮겨 나가도록 하였는데 지금 어찌 다시 북문을 지키게 하겠는가 하였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일 가보 두세 번째 기사 이 세보를 함길도에 보내 유서를 써
북도 절도사 허종에게 유시하기를 "제종 야인이 능히 역순을 알고서 이 시의 청병에 응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가히 가상하다. 그러므로 경에게 유시하여 조연하고자 하는 자를 올려 보내도록 하였는데 지금 어찌 한 사람도 오는 자가 없으니 이를 저지한 것이 아닌가? 경은 마땅히 정원을 다시 살피고 적당히 그 가부를 헤아려서 올려 보내라. 그러나 많이 보내지는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일 갑오 네번째 기사 사무에서 아뢰기를 함길도의 백성들이 강효문을 원망한 것은 그가 횡념하였기 때문이니 강효문이 횡념한 것은 권세가에게 뇌물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권세가를 내버려 두고 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전일에 너희들로 하여금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사람을 보내 행문하다가 함길도의 민심을 다시 소란스럽게 한다면 지금이 그러한 때이겠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중추부 첨지사 정자영 행 상호군 구종지 성균관 대사성 김예몽을 불러 시경 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징발하여 온 군사로서 그대로 번들 자들은 모두 풀어서 보내라고 명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행상후군 정종이 와서 친히 아뢰기를 청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정종이 말하기를 "산포에 항상 거주하는 외인은 마땅히 번성하게 할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를 의논하고 있다." 하였다. 정종이 말하기를 "발병부를 마땅히 주성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정에서 이미 이를 혁파하였다." 하였다. 정종이 말하기를 "궁시를 세공할 때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가지고 이를 가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정종이 말하기를 "북정한 위장 부장 등이 혹은 공로가 있는데도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할 실로 가긍합니다. 청컨대 말을 내려주시고 술을 대접하여서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정의 일은 내가 목격할 수 없어서 함결같이 주장의 말을 듣고 공신을 책봉하는데 그 차스가 비록 공신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혹은 작을 세 작업씩 혹은 이 작업이나 1계급씩 건너뛰어 상을 주었는데 어찌 자기 공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한 사람 때문에 가볍게 내려진 명령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또 안마와 주육을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닌데 호골 지사가 어찌 안마와 주육 때문에 그 마음을 복종하겠는가? 너가 이른바 공신이 되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 아니 정종이 유흥무이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이미 위장부장이라고 하는데 어찌 유흥무이문에만 그치는가?" 하였다. 정종이 그 숫자를 두루 대답하지 못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따뜻한 말로 친히 물을 때 어찌 모조리 말하지 않는가?" 하였다. 정종이 대답하기를 "신이 평안도에 있을 때 전하에 듣건대 장사로서 공신이 되지 못하였다고 상언한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또 친히 유흥무 이문의 말을 듣고 막내에게 원망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 감히 아뢰는 것이지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이문이 공신이 되지 못해서 분을 내어서 드러내어 말함으로 즉시 취재하고자 했으나 좋게 다스릴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그대로 두었다. 양임백도 또 그림을 그려서 상사하여 스스로 공신이 되지 못한 것을 하선하였으나 바야흐로 변방 수령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또 묻지 않았다. 지금 정종이 또 이와 같이 정하는 인심이 길이 안정될 날이 없을 것이다. 그 조짐을 기를 수가 없다 하고 임금이 연승군 박원영 도승지 권맹일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정종은 공신임으로 내가 죄를 묻지는 않겠다. 유흥무 이문은 의금부에 하옥하여 국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라 비단 북문에 숙직하는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궐 밖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숙직하는 자는 반드시 많을 것이니 아울러 자세히 살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화동군청인지 봉은군청창성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연승군 박원영 인상군 홍윤성 좌의정 조성문 우의정 강순 우찬성 한계미 좌찬찬 유수 우참찬 윤필상 도승지 권맹이 등을 인정전에 불러서 술과 음식을 먹이고 특별히 박원영 홍윤성 조성문 강순 윤필상을 내전으로 불러서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어제 정종의 말을 경도 들었는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신이 박원영에게 대략 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성문 강순 등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주장의 잘못이다." 하니 강순이 대답하기를 "농공할 때 신은 건주에 갔으므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박원영 홍윤성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와서 적도를 구문하게 하고 윤필상에게 명하여 북적녹을 찬하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호랑이 발자취를 백악산에서 찾게 하고 역구 임금이 말을 타고 화약고 앞산 꼭대기에 이르러 종친 제철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날 저녁때에 이르러 호랑이를 사로잡고 돌아왔다. 성당전에 나아가 어가를 수종한 종친 제출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0일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행상옥은 오순손이 졸하니 정충 출기 적계 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 두 원군을 정직하였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0일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병조의 명하여 군사 10명을 보내어 수빈의 비접수를 지키고 호위하게 하였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2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수빈의 비접서에 거동하여 문병하고 쌀 22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2월 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환관 장부를 경기 안성에 보내어 사만 국대구인 안씨의 묘에 지전하였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0월 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조선문이 전날에 공문한 적도의 옥서를 가지고 아래 임금이 보경당에 나가서 인견하고 도승지 권맹이 우부승지 어세겸 등에게 명하여 형적이 명백한 자를 뽑아서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명하여 고신하게 하였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2월 7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손계량 손계공 고봉로 김자상 등이 유흥무의 공사에 연루되어 청와대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나는 한 사람 전라도 순창에 사는 산호 중동과 사건에 관련된 백성 장계 손 등을 아울러 거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어서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사유를 거쳤으니 그대로 돌아 하였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2월 7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부령부사 양인백이 스스로 북정할 때 공이 있었으나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분개하는 마음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거산에서 양쪽 군사가 서로 싸우던 상황을 그려서 바치고 인하여 상서하기를 신이 대장 의유소의 우의장이 되어 몸소 사조를 앞장서서 북정의 싸움에서 가장 근로가 현자의 공이 제일에 있었으며 거산의 싸움에서 바로 싸움의 예봉을 담당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하였으나 신의 본위의 장사와 더불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서 마침내 적을 격파할 수 있었고 몸소 먼저 돌격하여 들어가 적의 휘치를 빼앗았습니다. 망령된 생각으로서는 공이 남보다 앞에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 농공할 때 탁월한 공이 없는 자들로 또한 공신의 호를 받았으나 홀로 의요소의 군사는 한 사람도 공훈을 기록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천감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기지 못하여 삼가 빼앗아갔던 전진의 휘치와 긴하고 헐하였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떠려 성상의 재량을 바랍니다. 한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양인백에게 이르기를 지금 너희 상수와 전도를 보고 너희 뜻을 자세히 알았다. 그러나 농공 행상은 인주의 대권이니 남의 신하가 된 자는 다만 마땅히 힘을 다하여 충성을 바치고 의의를 중요하고 사언을 잊어버리고 임금이 명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지금 이미 주장의 말과 조정의 공론으로 등급을 나누어 책군하였는데 너가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요행이 스스로 자랑하니 그것이 사체에 있어서 의리가 있고 예의가 있다는 말인가? 너는 중한 책임을 맡아서 바야흐로 변방의 진을 지켰으므로 특별히 용서하고 묻지는 않을 것이니 그것을 자세히 알라 하였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2월 7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에게 최단 초구 1령을 내려주고 부인에게는 최단 6군 최단 촛비 단호자 각각 1령을 내려주었다. 세조실호 44권 세조 13년 12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서거에 거둥하려고 하였으나 밤 사고에 호련이 천개가 어두컴컴하여져서 비가 올 징조가 있었으므로 군사들이 비를 맞아서 얼고 젖을까 염려해 주서 조 익정 병조 조란 노분, 선전관 김의정, 환관 이존명, 이효지, 도청관 난관과 의원 등에게 명하여 술과 음식과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가서 구조하게 하였다. 새벽녘에 동거하여 영서역에 이르러 말을 세우니 어떤 중이 하소연하기를 중이 크게 번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산림에 들어가서 좌선한 지 30년인데 반관하여 스스로 조림한다면 자연히 번민이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하고 끝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한참 있다가 호랑이가 도망갔다고 보고하니 어가를 돌렸다. 모하간에 이르러 대문에 나가서 어가를 따라온 종친 제추와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겸사복으로 하여금 기사하게 하다가 일모에 황궁하였다. 관관은 성나라 소강들이 창안한 수양법이다. 주관에 집착하지 말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일이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건주의를 정벌한 군공을 논하여 강순, 윤필상을 1등으로 삼아서 각각 작 2작업을 뛰어 올리고 노비 아울러 10급을 내려주었고 어유소 남이 노사신은 2등급을 삼아서 자 1작업을 뛰어 올리고 노비 아울러 8급을 내려주었고 임덕정 신숙주 군치관 홍윤성 김국관 우공 이숙기 운성부정 운성도정 이효성 하숙부 권맹이 이극균 김용달 경유공을 3등으로 삼아서 노비를 아울러 6급을 내려주었고 한개미 이극배 500장 배맹달 이종생 김유종 이경을 4등으로 삼아서 노비를 아울러 4구를 내려주었고 모두 작품을 올렸다. 조신손, 이종산, 최명손, 이효관, 문수덕, 김순신, 이평, 이의형, 허혼, 김충견, 박승무는 조병한 이로서 한 작업을 뛰어 올렸고 이수위, 강거인, 전도, 민철영, 김혼도, 경손, 김양중, 정효지, 이광세, 신봉륜, 유영수, 강복, 한상지, 김사도, 지효군 영하는 산료한이로서 한치희 민질 김후 송인 홍계용 김칭 박종수 김린 우전 박춘산 이탁 권평은 유방한이로서 어세겸 김견수 김백겸 황사윤 조관은 봉사한이로서 모두 한 작업을 올려주었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함길남도 절도사 율원군 이종이 병이 나서 나니 임금이 이를 고쳐 임명하고자 했으나 그 마땅한 사람을 어려워하였다. 도성지 권맹이가 마침 이를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율원군이 병이 났으니 경이 그를 대신할 만하다 하였다. 권맹이가 명을 듣고 밖으로 나와 성난기세를 보이며 소매 가운데 척독을 꺼내어 찢어서 땅에 던지고서 말하기를 권맹이가 절도사가 된다는 말인가 하였다. 후에 권맹이는 아버지의 병을 핑계하고 도임하지 않았다. 척독은 길이가 한자 가량 되는 글을 적은 널빤지를 말한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극배가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대호군 박성손을 해병하는 사이에 데리고 부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0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전라도 관찰사 이윤인 순천도사 유계번에게 치서하기를 그런데 순천부 해농창 가까운 땅에 침향이 있어 나무와 비슷하다고 하고 또한 돌산도에도 많이 있다고 하니 경등이 자세히 살펴서 아뢰어라. 또 많은 사람이 배워가는 것을 금지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1, 11 이민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유흥무의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홀로 임윤만은 실정을 숨기고 불복하였다고 하여 놓아서 보내지 않았다. 세조시록 44권 세조 13년 11, 11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함길남도 절도사 율론군 이종이 북도 절도사 허종의 관문에 의하여 치게 하기를 금년 11월 16일 수주에서는 올량합의 사직 야질대가 종성진에 이르러 말하기를 덕근대 벌주에서는 두두인 등이 의논하기를 금년에 중국 조정과 조선에서 우리 인물들을 살해한 것이 헤아릴 수가 없으니 장차 복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조정은 길이 머니 먼저 조선의 갑산 등지에 입고하자고 하고 이미 군사 400여 명쯤 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즉시 갑산 등의 구좌로 하여금 방어를 엄하고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남도는 새로 설치하였으니 지금 존무사, 마고년 등이 아랜대로 길수이 남의 군사로서 북도의 경성을 방어하게 하고 또 신이 데리고 간 군관도 5인을 줄이고서 남도는 비록 내지라고 하나 갑산의 운총, 해산, 삼수, 단천의 오을족, 쌍청,
길주의 서북쪽 사하북, 사말을동 등의 구자는 실로 모두 종로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성식이 이와 같으니 신이 혼자 몸으로서 적과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북도는 육진의 군사 정원이 남도보다 배가 되니 청컨대 남도의 군사를 하여금 내지의 여러 구자에 나눠 방어하게 하고 군관은 옛날의 정원을 그대로 두소서하니 회유하기를. 남도 북도의 군마는 자타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전례에 의하여 방어할 뿐이다. 만약 성식이 있으면 도도의 절도사가 마땅히 합의하여 변에 대처할 것이지 어찌 제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성식은 긴급하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삼가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효령대군 이보의 집에 거동하여 생일잔치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비가 왔기 때문에 이를 정지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승전환관 이덕수가 어명을 받들고 대조를 숫자를 병조정랑 박숭질에게 물었는데 박숭질의 생각에 사설을 묻는 것이라고 여기서 서서 대답하기를 내가 관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였었다. 이덕수가 이것을 가지고 아뢰니 승려원이 명하여 행문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명하여 박숭질을 파직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1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우참찬 윤필상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최청강 박시영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전제하기를 삼한국대부인 안씨를 천장할 때에 부평부사 김경장이 역사하는 차사원을 거느리고 피할 것을 엿보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를 속히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함길남도 절도사 율론군 이종에게 이야기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계묘 일곱 번째 기사 밀성군 이침의 아들이 혼인하니 안마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1일 계묘 여덟 번째 기사 마장리의 권농 장수가 의창의 조세를 독촉하여 바치니 호군 윤석산이 그를 때렸으므로 명하여 윤석산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선장들에 나가서 효령대군 이보와 부인을 불러서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자 세자호 하동군 정인지 고령군 신숙주 능성군 구치관 영의정 추향 남양군 홍달성 중추부 지사 유사분 성봉조 윤사흔 임원준 무성군 윤자운 호조판사 노사신 좌참찬 뉴스 사헌부 대사헌 양승지 중추부 동지사 홍흥 이조판사 성임 행호군 구종직 형조판사 서거정 성균 대사성 김예몽 행호군 이파 병조판 참판 윤흠 행중추부 첨지사 이효상과 승지 등을 불러서 시연하게 하였다. 세자가 술을 바치고 효령대군 이하 여러 신하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축수하였다. 좌찬성 김국광이 겸 판병조를 사직하겠다고 예결한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순명, 이길보, 김견수, 양진손, 이평, 이극돈, 김유, 이의형, 조관, 최연명 등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여 좌편, 우편으로 나누어 화를 만드는 강법을 강하게 하고 이어서 명하에 술을 먹였다. 그때 도승지 권맹이를 함길남도 절도사로 삼고 좌승지 한치영을 이조참판으로 삼았으나 임금이 그 교대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장차 새로 고치고자 하였다. 성균사승 성윤문 사제참정 한계순 훈령참정 이승훈을 부르니 성윤문 한계순은 모두 이르렀으나 이승훈은 날이 저물어도 오히려 이르지 아니하 이에 이승훈 한계순으로서 대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조승문을 영의정으로 홍달선을 좌의정으로 추향을 영성군으로 강희명을 형조판사로 서거정을 공조판사로 권경을 영가군으로 권반을 화산군으로 한치인을 서성군으로 한치형을 이조참판으로 정자영을 공조참판으로 권감을 도승지로 성윤문을 좌보승지로 한계순을 동부승지로 조관을 사관은 헌납으로 황효원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보경당에 나가서 중추부 참지사 구종직 선균 대사성 김예몽 공조참판 장자영 등을 불러서 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고 또 이글보 조관 김유 이의형 양진손 이극돈 김견수 김순명 최연명 이평 등을 불러서 화를 만드는 법을 논하게 하였다. 세시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영승문 최항 좌찬승 김국강 좌참찬 윤필상 이조판사 성임 강원도 관찰사 황효원 중추부 첨지사 구종직 성균대사승 김예몽 공조판 참판 정자영 행호군 정침 도승지 권감 무승지 어세겸 등을 내전에 불러서 실식하도록 하였다. 윤필상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박시영 등의 난은한 일을 국문하게 하고 성임 정침에게 명하여 여러 약서를 분류하게 하였다. 임금이 김예몽, 구종직, 정자영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교정한 시경의 구계를 가지고 오라 하니 김예몽 등이 받침으로 임금이 친히 읽어보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성임이 아뢰기를 동부승지 한계 수는 도승지 권감에게 동성진려의 남편이니 동료가 될수 없습니다. 아니 김국강이 아뢰기를 이것은 비록 상피관계이지만 구례가 있습니다. 신숙주가 일찍이 영의정이 되었는데 윤자원의 처형으로서 좌찬성에 배명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는 나의 명령을 출납할 뿐인데 무슨 상피할 것이 있겠느냐. 경의 말이 옳다 하고 또 황효은에게 이르기를 감사의 책임은 중한데 내가 강원도를 경에게 맡겼으나 더군데 경이 병이 있다고 하니 이를 고치겠다니 황효원이 돈수하에 살해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병조 정남 유자강이 사직하고 전라도 남문배에 돌아가서 병든 어미를 건치라는 이야기를 내려주고 명하여 휴가와 역마를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밤에 사옹은 동랑에 의 탄고에서 실화하여 본원과 강경도감의 동철, 포백, 미면, 여러 창과 등촉방 등 무릇 수십 건을 연수하여 불꽃이 크게 타오르니 임금이 크게 놀라서 선정전에 나아가 급히 입번한 병조 당상과 도총관, 여러 장수 승지 등을 불러서 입직한 군사를 거느리고 불을 구하게 하니 여러 종친 제출로서 집에 있던 자들도 모두 달려왔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새벽녘에 선전전에 나아가 종친 제추와 부를 끈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위로하고 귀성군 이준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추게 하고 인하여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어제 부를 끄는데 너의 힘이 많았다 하고 여러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귀성군의 풍골이 보통이 아니다 하고 군사들을 인정 뜻들에서 먹이도록 명하고 이어서 부를 끈 사람들의 공로의 등급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너희 차득참에게 명하여 이야기를 가지고 함길도에 가서 유령군 이종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경복궁에 도로 임하였는데 화재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유홍무 이문 등을 용사에 복직시켰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지평 정효황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동부승지 한계수는 도승지 권감과 동성 삼촌 조카 사위입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상피하야 하고 또 권감이 이방을 맡았는데 한계순이 병방을 맡아보니 비록 지조의 직함을 떼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제수의 권한에 참여합니다. 참근대 분경을 거마소서 또 형조 정랑 노유신이 판서 강희명 때문에 상피하여 개차되어서 봉래에 뛰어올라 임명되었습니다. 이조 판관과 병조 난관은 구례에 반드시 문신을 썼는데 지난번에 유자강을 병조 정랑에 특별히 임명하였으며 지금 홍칭도 또한 문신이 아니면서도 이 직에 임명되었으니 참근대 이를 고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는 다만 나의 명령을 출납할 뿐이요 사람을 쓸 때에도 반드시 모두 품지하는데 어찌 비염하게 할게 있겠는가? 그러나 이방 승지, 병방 승지의 집에 어찌 분경을 금하지 아니하겠는가? 속히 시행하라. 노유신의 관직을 띠어 올린 일은 내가 마땅히 이를 국문하겠다.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각각 그 그릇에 알맞게 하여야 하는데 이름이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남다른 재주가 있는 자가 몇 사람이겠는가? 홍칭이 비록 문신이
하더라도 글자를 알지 못하는가? 또 물어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선악이 있는데 지금 너의 말은 모두 옳다 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세시로 44건 세조 13년 12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옹원의 불을 끈 공을 논하여 귀성군 이희중 구치관 김국관 남이 등에게 네고마 각각 한 패를 내려주고 그 나머지 질이 낮은 200 여인에게도 각각 한 작업씩 올려주니 공이 없는 자도 또한 이에 참여하였다. 세시로 44권 세조 13년 10일 1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주의 야인의 유종이 장차 겁양하여 와서 보복할까 두려워하여 부호군 김견수 중추부 첨지사 황사윤에게 명하여 평안도 쓴 면사로 삼고서 친히 그 사목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여러 성과 구좌를 나누어 방어하며 방어하는 군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고 적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비단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혹은 패하기에도 이를 것이다. 이 때문에 매양 나누어 방어하고자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여 기세를 떨치려는 까닭이고 쉽게 적에 대응하여 멀리서 적을 피곤하고 찌그러들게 만드는 방술이요. 먼저 적의 연무를 공격하여 싸우지 않고도 제승하는 방도인 것이다. 그러나 때가 바야흐로 얼음이 얼고 눈이 오는 때이니 군사를 사나이에 드러내어 스스로 필요하고 스스로 감손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경들이 때를 보아서 처치하고 승세에 인하여 변을 제압하되 혹은 강 밖에 주둔하기도 하고, 혹은 강 안에 주둔하기도 하고, 혹은 관병하고 타위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기도 하여 때때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요체는 신묘하여 헤아릴 수가 없으니 마땅히 가볍게 그 기미를 비밀이하여 그 종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하고 인하여 평안도 질도사 이극배에게 유시하기를 형이 지금 가는 건 김견수 황사윤의 등의 말을 듣고서 관병 타위하고 배를 만들고 군사를 주둔하고 방어하는 등의 일을 같이 의논하여 다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또 관찰사 500창에게 유시하기를 형이 지금 가는 김견수 황사윤 등의 말을 듣고 한결같이 일체의 군수품을 같이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일 1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한사가 먼저 통사를 보내와서 아뢰기를 사신 남윤이 10월 30일에 병으로 회동관에서 졸하였습니다. 황제께서 예부 주사 이내를 보내어 치제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오로지 그대 왕은 중국 조정을 높이 섬겨 때때로 조빙하는데 그대를 뽑아서 명령을 맡기니 먼 길을 발습하여 이미 북경에 이르렀으나 어찌 병에 걸려서 갑자기 관사를 벌이는가? 부음이 홀연히 들리니 진실로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더하다.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관으로 염하고 치제하니 그대 영혼이 앎이 있으면 능히 험승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임금이 그 아들 남헌에게 명하여 그 아우 형조 정랑 남친과 더불어 영마를 달려 의주로 가서 영구를 맞이하게 하였다.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평안도 황해도 경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시체의 영구를 호송하게 하였다. 세시로 44권 세조 13년 12월 1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함길 남북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역적 이씨에게 협박당하여 다른 무리들은 이미 모두 용서에 문제하지 않았으나 그 친당으로 길주 사람 이시옥, 이시백, 이시무, 이효종, 이갑생, 이효달, 김구수, 김하생, 김성명, 김성리, 김상문, 박의리, 천오지, 최자지와 회령사람 김치온과 홍원사람 조벽, 김진과 함흥사람 주옥과 온성사람 유득지 정수명과 경성사람 윤한경, 경흥사람 김승옥과 경원사람 최득경과 영흥사람 박수생 등이 아직도 도망하여 즉시 복주되지 않았다. 경 등과 수령이 마음을 다하여 추격하여 체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마땅히 빨리 널리 행문하여 알리고 추적하여 잡으라. 그 연좌되는 사람도 또한 모조리 체포하여 잡으라. 논상할 절목을 아울러 다음에 기록한다. 1. 직이 있는 자는 은대를 주고 직이 없는 자는 오품을 주고 천리는 길이 속량하고 향리, 영리는 명력하고
아울러 육품의 직을 주고 죄가 있는 자는 면제한다. 논상도 위와 같다 하고 이어서 팔도에 유시하고 또 병조로 하여금 방을 붙여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하였다. 세조실로 44권 세조 13년 12월 1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중궁의 등촉박 환관 윤승 남복과 등촉생로 김산자 고미 원만 석송 등이 정결하게 청소하지 아니하고 불을 삼가지 아니하였고 또 환관 조진 문중선 이득수 등이 마음대로 주방의 술을 마시고 또 박주로서 바꾸었으며 또 조진 문중선 중선이 친히 국문할 때 사인이 잘못 바르지 못하였으니 아울러 이를 국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하동군 정인지 봉은군 장창선 고령군 신숙주 능성군 구치관 연성군 박원영 영성군 최항 영의정 조수문 인상군 홍련성 좌의정 홍달선 우의정 강순 등을 불러서 빈청에 모아서 변방의 방비할 일을 의논하였다.